국내 주요 대기업의 2022년도 결산 배당 규모가 전년보다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 침체와 실적 둔화의 우려로 상장사들의 주주 배당 실적이 나빠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기업 분석 연구소 리더스 인덱스가 시가총액 100대 기업 가운데 전날까지 현금 및 현물 배당을 발표한 상위 50개사를 조사한 결과 이들 기업의 2022년 결산 배당금은 총 15조 6,667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년도 결산 배당금과 비교하면 13.7% 감소한 겁니다. 배당금이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든 곳은 LG생활건강이었고, 배당금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기업은 SK이노베이션이었습니다.